Hi guys, welcome to the show and 시계를 좋아하는 희보입니다. 갑자기 영어로 인사하고 영문 자막이 달려서 뭐야 이 새끼 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자랑 한 번만 하고 갈게요. The Urban Gentry 채널에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셨더라고요. 제목 봤나 하고 채널을 가봤는데 레알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영어로 자막을 만들거나 영어로 영상을 만든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The Urban Gentry에 처음 인사를 흉내내 봤고요. 여러분도 한번 구경 가보시면 정말 간지가 좔좔 흐르는 멋진 시덕의 매력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비교를 해보자면 에미넴이 쇼미 참가자를 구독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 영문 자막은 오직 The Urban Gentry를 위한 자막임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영문 자막을 다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롤렉스의 인기 모델의 한미일 중고가 비교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구글링을 통해 열심히 중고가를 긁어보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요새 롤렉스의 인기 모델들은 중고품도 수량이 많지 않아 모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국내 시장 가격은 개인 현금 거래이므로 언급된 가격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과 일본은 중개 사이트를 통한 위탁 판매 가격이기에 실제 판매자가 판매한 가격은 세금과 업체의 마진을 생각한다면 더 낮을 거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중고 제품 중에서도 풀세트 및 연식 상태가 좋은 제품들을 기준으로 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익스, 딥시부터 시작하여 데이토나로 총 20개 모델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가격은 리테일가 대비 원화 기준과 퍼센테이지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5월 27일 기준으로 원화 환산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먼저 X1입니다. 깔끔한 외형으로 정장과 캐주얼 어디에나 잘 매치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X1의 리테일가는 794만원이고 국내 중고가는 680, 일본은 791, 그리고 미국은 830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자면 86%, 100%, 104%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기준은 국내 리테일가 대비로 나타나는 퍼센테이지입니다. 다음 딥시 가겠습니다. 3900m의 어마무시한 잠수 기능을 보유한 모델입니다. 리테일가는 1536만원, 국내 중고가는 1350, 일본은 1711, 그리고 미국은 1718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88%, 111%, 11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듀엘러입니다. 스카이듀엘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통 모델만 발매를 하였었는데 이제는 스틸 모델도 발매를 하고 있고 발매 당시부터 매장에서 구경을 할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스틸은 흰판, 검판, 청판으로 구분되어 발매되고 리테일 가격은 똑같지만 사람들의 선호도는 청판, 검판, 흰판 순입니다. 따라서 중고 가격은 청판이 제일 높습니다. 가격이 제일 낮은 흰판 먼저 보겠습니다. 리테일가는 1753만원, 국내 중고가는 1750, 일본은 1895, 그리고 미국은 2133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00%, 108%, 12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판입니다. 리테일가는 동일하게 1753만원, 국내 중고가는 1850, 일본은 1949, 그리고 미국은 2192만원입니다. 퍼센트로 106%, 111%, 12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일 인기가 많은 청판 모델인데요. 리테일가는 똑같고 국내 중고가는 2200, 일본은 2523만원, 그리고 미국은 2548만원입니다. 퍼센트로 125%, 144%, 14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슬 퍼센테이지가 100%를 훌쩍 넘어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 남은 모델들이 더 인기가 많다는 점 살짝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드웰러 블랙 투톤 콤비입니다. 리테일가는 2086만원, 국내 중고가는 1800, 일본은 2004만원, 그리고 미국은 2074만원입니다. 퍼센트로 86%, 96%, 9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스틸 모델보다도 못한 중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스틸의 인기가 높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MT 마스터 2 라인 보겠습니다. GMT 마스터 2의 경우에는 최대 3개의 나라의 시간을 동시에 확인 가능한 기능을 가진 모델로 썸마와 유사하게 생겼지만 베젤 및 GMT 핸즈 등의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종된 모델들부터 가볼게요. 먼저 블랙 스틸 모델입니다. 현재 중고가가 최근에 떡상하였는데요. 리테일가는 990만원, 국내 중고가는 1400, 일본은 1516, 그리고 미국은 1458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41%, 153%, 14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워에이드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리테일가는 1050만원, 국내 중고가는 1700, 일본은 1949, 그리고 미국은 2074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62%, 186%, 19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트비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쁜데요. 리테일가는 1715만원, 국내 중고가는 1900, 일본은 2491, 그리고 미국은 2133만원입니다. 퍼센트로 111%, 145%, 12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MT 마지막 모델은 펩시 신형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가지고 있고 중고 시장에서도 구경하기가 힘든 모델입니다. 리테일가 같은 경우에는 1125만원, 국내 중고가는 1900, 일본은 2274만원, 그리고 미국은 2311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69%, 202%, 20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두 배가 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물론 일본과 미국의 가격은 각 나라 리테일가 대비로 보았을 때에는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요새 환율이 오른 점, 그리고 마진과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 예물시계 서브마리너 라인입니다. 이제는 국민 예물시계라고 부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뭐 구할 수가 있어야 예물시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튼 첫 번째 논데이트 모델 가겠습니다. 리테일가는 909만원, 국내 중고가는 930, 일본은 1061, 그리고 미국은 1126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02%, 117%, 12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데이트 모델입니다. 리테일가는 1037만원, 국내는 1150, 일본은 1245, 그리고 미국은 1185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11%, 120%, 11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그린 모델입니다. 현재까지도 롤렉스 마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모델이고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어 여전히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리테일가 같은 경우에는 780만원으로 판매가 되었었고요. 국내 중고가는 1250, 일본은 1625, 그리고 미국은 1600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60%, 208%, 205%로 발매된 지 10년이 지난 모델인데도 엄청나게 가격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헐크라는 애칭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신그린 모델입니다. 리테일가는 1101만원, 국내 중고가는 1700, 일본은 2004, 그리고 미국은 2489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54%, 182%, 22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헐크의 리셀 가격도 엄청난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 롤렉스의 상징이 녹색이어서 그런지 구그린과 신그린, 녹색 형제들은 참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톤 콤비 모델 보시겠습니다. 블랙 투톤 먼저 보실게요. 리테일가는 1638만원, 국내 중고가는 1400, 일본은 1625만원, 그리고 미국은 1718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85%, 99%, 10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썸마 중 가장 블링블링하고 화려한 블루투톤 모델입니다. 리테일가는 1638만원으로 동일하고 국내 중고가는 1450, 일본은 1679, 그리고 미국은 1778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89%, 102%, 10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 브랜드 대비하여서는 엄청난 수준입니다만 확실히 스틸 모델보다는 리셀 가격에서 약세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라인은 데이토나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배치한 이유가 있겠죠? 구 버전이건 신 버전이건 매장은 물론 중고 시장에서도 구경을 할 수가 없는 모델들이며 나오면 바로 팔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구 버전 블랙 스틸 모델 보겠습니다. 리테일가는 1400만원이며 국내 중고가는 2050, 일본은 2437, 그리고 미국은 2133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46%, 174%, 15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음은 9버전 화이트 스틸 모델입니다. 리테일가는 1400만원으로 동일하고 국내 중고가는 2000만원, 일본은 2328만원, 그리고 미국은 2074만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는 143%, 166%, 14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 스틸 모델보다는 살짝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세라토나입니다. 베젤을 세라믹 소재로 변형하여 나왔으며 출시 당시부터 지금까지 구경하기가 힘든 모델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국내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 세라토나 보시겠습니다. 리테일 가격은 1511만원이고요 국내 중고가는 2600, 일본은 2924만원, 그리고 미국은 2785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72%, 194%, 184%로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델은 화이트 세라토나인데요. 리테일가는 1511만원으로 동일하고 국내 중고가는 2700, 일본은 3032, 그리고 미국은 2903만원입니다. 퍼센트로는 179%, 201%, 19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00%에 육박하는 가격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몇 백만원만 더 준다면 금통 모델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고 느낀 점은 각 나라마다 살짝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델별 가격 형성 자체가 비슷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틸이 콤비보다 비싸지는 역전현상이라던가 같은 리테일 가격을 모델에서도 청판이 흰판보다 비싼 현상 등 세 나라 모두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라인업 중 각 나라별로 리테일가 대비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았던 모델 하나씩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179%를 차지한 세라토나 흰판 모델이 차지하였고 일본의 경우 208%를 기록한 구 그린 모델이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226%를 차지한 헐크 모델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도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리며 시계를 좋아하는 휘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